안녕하세요.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극소수의 팔씨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팔이 펴지지 않는 증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실제 팔씨름 경기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왼쪽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할아버지가 크레이지 조지라는 선수인데요. 70, 그러니까 70을 훌쩍 넘긴 나이로 지금처럼 아주 큰 헤비급의 선수들과도 경기를 겨루고 있는 아놀드 클래식 역사상 1위를 놓치지 않은 전설적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선수는 실제로 만나봤을 때도 팔이 펴지지 않아서 볼록한 배 위에다가 팔을 얹어놓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선수가 체중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헤비급 선수예요. 저 선수랑 하는데도 희한한 각도로 버티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선수 외에도 여러 유명 선수들이 팔이 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하는 김에 크레이지 조지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놀드 클래식 대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러시아 선수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 개인 훈련 영상을 보더라도 두 손가락으로 한 팔터거리를 하는 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앞으로 밀듯이 넘기는데요. 이제 저 방법이 그나마 초반에 먹히는 방법입니다. 저렇게 한번 걸리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고요. 팔이 안 펴지는 특성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뒤로 눕듯이 체중을 밑으로 낮추는 경기 양상을 보이게 되고 손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상대방의 손은 내려가게 되고 아무리 밀어도 안 펴집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두근으로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두근은 사실 상당히 약하고 금방 지쳐요.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쉽게 파열이 되기 때문에 이두근이 아니라 다른 주변 근육과 상완골의 회전을 이용해서 버티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팔꿈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기술이고요. 자, 저렇게 해서 크레이지 조지 최장 경기 시간이 10분인가 15분인가 아주 초장기전으로 가는 경기도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들은 바로는 크레이지 조지 선수는 지구력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장기전에 자신 있다. 가면 갈수록 이길 확률이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상대방은 힘이 점점 빠집니다. 높이를 계속해서 점하는 크레이지 조지 선수 슬슬 일어나죠. 사냥을 시작할 때입니다. 기회를 보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쪽 저쪽 치다가 힘이 많이 빠지면서 포지션도 안 좋아져서 이젠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가 팔꿈치가 빠지면서 지게 됩니다. 자, 또 한 명의 대표적인 팔 안 펴지는 선수죠. 데니스 시플랭코프 선수입니다. 자, 오른쪽에 안드레이 푸시카 선수가 전판에서 져서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씩씩거리고 있고 자, 왼쪽에 데니스 선수 팔 보세요. 정말 두껍죠. 저 팔은 펴지지도 않고 접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합니다. 또 지금 데니스 선수가 먼저 어택을 했어요. 포지션이 나쁘지 않았는데 탑롤로 푸시카 선수가 좋은 포지션으로 가져갑니다. 힘들어 하다가 갑자기 앉죠. 앉으니까 표정이 세상 편해졌어요. 데니스 선수 힘드니까 갑자기 앉아버렸는데 이번엔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저 보세요. 팔 안 펴집니다. 저거 안 펴져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냥 손이 올라가고 역전시켜버리는 이런 식으로 팔이 안 펴지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원체 근력이 좋은 데니스 선수는 뭐 이러든 저러든 뭘 해도 안 펴질 것 같더라고요. 넘기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자, 이 영상은 데니스 선수의 벤치프레스 영상이에요. 자, 모두 시작할 때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팔이 쭉 펴져야 돼요. 하나, 둘, 으쌰. 이게 다예요. 닫고 올라갔는데 이게 끝이야. 팔이 다 안 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두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컬 할 때도 팔이 안 펴져서 항상 접고 접었다 폈다. 아유, 내 눈 어디다 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마이클 토드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뒤로 살짝 눕는 듯한 포지션이 되고요. 참 저기서 안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누르려고 계속해서 힘을 쓰는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사이드 토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버텨내고 있는 거고요. 팔이 저 펴지지 않는 것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누르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힘이 들어오면 몸을 일어나면서 자신의 팔을 보호하면서 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술이 마이클 토드 선수가 주로 쓰기 때문에 이제 토드류, 소위 말해서 이제 킹스 무브라고 불리고 있는데, 밑으로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서 이 정도 앵글에서 선수들의 몸이 보이지 않고 팔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술의 상성이 아주 좋고 쓸 수만 있다면 정말 강력하다는 거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삼볼랏 선수입니다. 카자흐스탄 선수이고요. 자, 눕죠? 밑으로 쏙 들어가면서 눕습니다. 저게 이제 엄지쪽 방향과 그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 손목의 회전, 그리고 체중의 이동, 팔꿈치의 발력을 이용해서 하는 기술이고, 상당히 궤적이 높기 때문에 넘기는 사람의 힘점에서도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팔의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토크를 만들어내게 돼요. 저게 무슨 팔씨름이냐 할 수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생소할 수 있지만 엄연히 팔씨름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요번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팀 브레스너 선수고요. 동양 아시아 왕자 요시노부 카나의 선수예요. 자, 스트랩이 매여야지 아주 강력한 토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스트랩을 이용해서 토크를 직접적으로 손목으로 걸기 때문에 반드시 스트랩 매치로 가야 한다는 장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밑에서 위로 올라오라고 하죠. 루징 포지션, 지고 있는 포지션에서는 테이블보다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경기 룰상. 그래서 막 쓰는 것 같지만 그 룰을 지키면서 다 경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거의 손목을 잡고 있는데도 상당히 강한 토크가 걸리게 되고, 지금은 이제 팔이 누르는 방향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카나의 선수는 이두파열로 수술을 하고 나서 팔이 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 홍지승 선수입니다. 팔이 상당히 좀 많이 안 펴지는 선수인데요. 그걸 이용해서 팔씨름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팔이 좀 펴졌으면, 속 시원히 펴졌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래요. 자, 그럼 왜 팔이 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얼마 전에 제가 국제경기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이너스 90kg 챔피언과 붙었던 영상인데요. 자, 팔이 괴상하게 좀 뒤틀려 있죠. 앞서 나왔던 선수들과 비슷하면서 또 다른 모양입니다. 자, 저자세에서 저렇게 힘을 쓰거나 혹은 훅에서 사이드, 옆으로 미는 힘을 강력하게 준 상태에서 대치를 하고 지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골프 엘보라고 하는 쪽이랑 그 주변 팔꿈치 조직에서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낫기는 하는데, 지속된 수축과 또 데미지, 고질적인 텐션으로 인해서 팔꿈치에 변형이 오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팔씨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심각한 경우에는 팔이 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팔이 이번 대회 끝나고서 잘 안 펴지는 증상이 다시 나타나서 사실 잠잘 때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잘 때 팔을 좀 편하게 쭉 뻗고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누우면은 팔이 동동 떠 있는, 손이 동동 떠 있는 상태가 돼서 그 상태로 좀 있다 보면은 팔꿈치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배 위에 올린다든지 머리 위로 만세를 하고 잔다든지 하는데, 다시 관리를 통해서 좀 펼 생각이고요. 이런 경우가 계속 됐어요. 계속 됐는데 결국에는 팔꿈치가 펴지지 않으면, 팔이 펴지지 않으면 팔씨름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 퍼포먼스적인 측면의 경직도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재발, 부상의 재발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힘이 임계전인 상태로 왔을 때 아주 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고요. 또 회복이라든지 유연성, 스피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 팔이 안 펴지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 여러 선수들을 한번 보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팔씨름에 인상을 건 남자가 읽어주는 팔씨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